Hello everyone, 皆さん こんにちは. 안녕하세요. My name is Christine and I'm a polyglot living in South Korea. And there's one thing I really like to do, it's talking to strangers. At least it's something I used to do a lot before the pandemic. But a few months ago, I went to a coffee shop. I was sitting there by myself to work on a video and I overheard two people speaking in perfect Japanese and then in flawless Korean. That made me so curious about them. I really wanted to know more about their lives. So I gathered my courage, stood up, and went to talk to them. I asked them, 日本人 desu ka? And they were really, really surprised. And then we chatted for a while and I asked them if I could record our conversation. You will see that the quality of the video is not the best because it was on the spot, but I really wanted to post this video because I wanted to share with you guys the joy of connecting with people in their own language. I feel like I wouldn't have this conversation with them if I didn't speak Japanese or Korean. Anyway, you can see for yourself. 카페에서 왔는데 되게 신기한 사람들이 만났어요. 안녕 안녕. 한국 사람이야. 한국 사람인데 일본어 몇 자크 쳐줘도 돼요. 나도 한국 사람인데 일본어만 이어. 엄청 잘하는데 카메라. 카페 있었는데요. 말 걸어 주셔가지고 네 일본어로 話しかけてくれたんだよね. 네. 전 너무 신기했어요. 갑자기 뭐 일본어로도 얘기하고 갑자기 한국말로 바뀌고. 아 이 사람들이 뭐야? 잘 몰라가지고. 한국 사람 맞습니다. 일본어가 락대요네. 일본어가 락대요네. 맞습니다. 죽대르나 이거. 아 일본어가 락대요. 락대요네. 일본어가 락대요네. 일본어가 락대요스까? 한국어가 락대요스까? 에 한국어. 한국어가 자 한국어로 하자. 아 한국어로. 한국어로. 에 대주. 대주. 응. 괜찮아. 에 영어로 말하지. I can speak English. 프랑스어를 조금 할 수 있어요. 제가 프랑스어를 조금 할게요. 지시 지시 데드디어. 네. 에코노미? 위? 아 난다케. 왔었다. 저희 미주. 농농농농. 화 화. 사무에. 화 화. 맞죠? 할 수 있고, 빵덤 이거 할 수 있고, 그리고 익스큐즈 마시브 플레이. 영어 할 수 있어요. 이거 뭐라고 하죠? 질문으로? 무슨 빨간 앙글레? 빨간 앙글레? 이거 맞아. 진짜 많이 썼어. 파리 갔을 때. Tu m'as dit que tu partais souvent à Paris? Paris, Paris. Enfin, tu allais souvent. 무지가시. 무지가시간다. 무지가시간다. 와갔다 근데 좀 나한테 얘기해봐 이거 근데 들을 순 있어요 조금 근데 말을 못해 그래서 이쯤어 뭐냐 트랜슬레이터 투도 이크 이크 아 되게 웃기다 왜 그랬어 아 나도 배우고 싶은데 Je voulais te demander t'habites où 무지가시 근데 되게 신기한 거는 놀랄 때마다 일본 사람처럼 반응하고 쓰게 너무 이렇게 당황하면 일본어가 툭 튀어나오는 거죠. 그냥 나오는 거죠. 그렇죠. 한국어는 이제 정신 차렸을 때 한국어 말하는 거고 이제 좀 이렇게 훅 들어오면 일본어. 나니? 야바 야바. 야바. 저도 그런 적 있었어요. 그러면 프랑스어 나오나? 프랑스어? 아니 근데 일본에 있을 때는 약간 그런 적이 있었어요. 아 일본어로? 네 일본어로. 약간 그 게스트하우스에 있었는데 갑자기 신발이 사라졌어요. 그래서 에? 에? 또? 이거 쓰게 일본 집어 같아 이거. 쓰게. 일본 친구들이는 뭐냐? 에이 기다려 일본 거 같아. 왜 일본 사람처럼 반응해? 이렇게 물어봤더니 되게 신기하네. 나도 모르게 갑자기 에? 또고또고또고 혼자 말할 때는 한국말로 나와요. 한국말로예요? 네. 프랑스에 있어도 뭐 어디든지 혼자 말 하고 싶다 아니면 화날 때 갑자기. 아 짜증나면서. 아씨 진짜 미치겠다. 아씨 뭐 약간 욕나는 것 같은데요. 근데 우리도 막 그렇지 않나? 한국에 사는데 갑자기 막 일본어 나올 수도 있고. 일본에 사는데 계속 막 갑자기 한국말로 막. 오랜만에 한국 들어보거나 했을 때 식당 같은 데에서 저기요 이래야 되는데 세면 저기요 이래 그렇게 쪽 나올 때 있지 그쵸 그쵸 그 막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도 가끔 막 한국 친구들 있잖아요 그럼 막
일본어로 같이 돼요. 이 기다리는 기운 못 듣기 시작하네. 소다네. 소다네. 야바네. 진짜 정하신 거 같아. 그러니까 막 보통 외국인이 막 일본어 하면 막 좀 어색하잖아요. 어색한 게 있잖아요. 맞아. 인터넷인데 좀 어색한데. 근데 댓글 보니까 저는 점점 일본어로 얘기할 때 약간 한국어 악센트가 있다고 막 그런 댓글도 읽었어요. 아 진짜요? 네. 근데 저도 모르게 점점 한국어 악센트가 나오게 됐어요. 한국어가 좀 일본어로 이렇게. 네. 아 근데 그러면 안 되는데 되게 이상한 것 같아요. 아 많이 어두웠어요. 진짜 카메라 있었으면 좋겠는데 핸드폰으로는 아, 화질 진짜 안 좋죠. 근데 약간 화질이 덜 나니까 덜 부담이 돼요? 어 그것도 있고 좀 더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요. 아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. 원래는 낮에는 이 카메라는 화질 진짜 좋아요. 아 그래요? 그러면 다 보여요. 다 보이 막 길이 네. 이런 거 다 다크솔 서클 다 보여요. 내가 조명해줄게요. 하지만! 그만 있으래요. 게스트 내가 조명해줄게 이렇게. 게스트 거 야매 떠볼까. 아무튼 영어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 친구 지금. 영어로 자기 소개 좀. 하지마. 이제 더 이상 못 지켜. 오늘 때 학교실 나가. 그래서 되게 신기했어요. 둘이 막 오랫동안 막 일본어로 대화하면서 갑자기 막 영어로 얘기하는 거예요. 그래서 어 뭐지 지금 영어 공부 중인가? 이러면서 말 걸었어요. 그렇죠. 맞아요. 말 걸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해요. 네, 私の 話 끝잡이 때 인ですか? 응. 그러니까 そう、そう なんだよ. 근데 すごく うまいよ. 네, 일본어의 方が 楽だから. 응. ちょっともうちょっと 自然な 感じ? 한국어는 대학교 와서 거의 배웠어요. 그 전에는 本当 되게 나갔다니까. 親が 한국어で 喋ったら 일본어で 答えるみたいな. そう.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랬는데 대학교 이제 한국 오면서 그때 이제 막 좀 컸죠. 그 전까지는 한국어 조금 네 자신 없었어요. 근데 뭐 다른 한국어진은 카메라만 저기 있대 저기 있대. 아 오케이 이간지. 그러면 또 되겠는데. 약간에 보이나요? 다음 민주. 아리가토 민주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저 속에 아 음성だけ 出して. 아, 죄송하다. 가시다라 返事 して. 아. 헨. 카메라 밑에. 약간의 카메라 見えない って. 진짜로 은행에서 아주 本当に. 드리아이즈 민주와 한국어가 헤타데. 헤타なんですよ. 헤 本当に 헤타なんですか? 민주와 헤타. 일본어 다 배워. 어이. 일본어 어이. 한국어 맛있어요, 이만해. 아, 한국어도 맛있어요. 근데 私聞こえてときになんかすごい上手、うまい、韓国人みたい。違う。え、本当に？違う。あれね、エマンって来るけどできるの？誰さんも来る。あ、にゃー。あの、一般の人も来た。でも他の韓国人はどう言いますか？他の韓国人も言うじゃんね、ミジュに。 너 한국어 오가시대. 한국어 오가시대 이마스. 아 이마스 이마스. 한국어 먹는다. 유장. 유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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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떨 때 그렇게 느끼냐면요. 뭔가 놀이가 일본의 놀이나노. 얘기를 할 때 약간 그 흥이라고 해야 되나? 그게 일본 느낌이에요. 개그 코드. 소. 뭔가 한국의 바라이티 방송도 사. 일본의 바라이티 방송도 사. 진짜 사. 違うじゃん. 聞いてる？聞いてる。ちょっとそうそう手が痛いな。下ろしていいか。これ下ろしちゃうとなんだ。おお、いい感じ。大丈夫と思う。なんかちょっと若干いいんじゃない？うん。ミンジュも映してあげるよ。ありがとう。そう。下手。あ、ここがちょっとおせっけよ。あ、下手。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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下手
하고 부르는 거잖아요. 아니요, 한국에서 난 그러진 않아. 약간 일본에서 나만 요구 요구잖아요. 나만 요구 요구잖아. 뭔가 어? 아야와 とかさ 그렇게 요구잖아. 근데 뭐 한국에서는 이름 별로 안 부르잖아요. 안 그래? 나, 너 이러잖아. 야, 너, 나, 너.
한국어는 그런 것 같아요. 근데 일본어에서 오마에とか도 안 맞잖아요. 오마. 그쵸? 그러니까 이름 부르잖아요. 사토우산とか 사 아니면 나. 아니요. 너 뭐? 한국어 할 때 되게 어려운 표현할 때는 너 말 못하는 거 있고 막. 카메라 없으니 자매를 でも日本に行った時に他の日本人は韓国人と思いますか？ああいやいやいやいや日本語使ってると日本人と思いますか？だって日本語の方が自然じゃんね。違う？どっちも自然だよね。うん、どっちも自然と思います。韓国語はちょっとThat was pretty much it. What did you guys think? Were you as fascinated as I was by the way they were mixing Japanese and Korean? Did you learn a few new words in Japanese or Korean thanks to the subtitles? Anyway, let me know all your thoughts in the comments and I will see you in the next video. Bye! 안녕!